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레위기 24장과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 안에 있는 등잔불을 어떻게 켜고 그리고 또 어떻게 진설병을 비치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는가라는 내용과 마지막으로 상해죄에 대한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등잔불을 켜고 진설병을 비치하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로 9절인데요 성소에는 지성소를 가린 휘장이 있고 그쪽 오른쪽에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고 왼쪽에 등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 등대에는 일곱 개의 가지가 나 있는데 그 등잔마다 순결한 감람유를 부어서 불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 등잔불을 저녁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켜게 하셨고요. 항상 이를 점검하고 정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등잔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만 됐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 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한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그 등잔불을 항상 정리할 수 있도록 아론 제사장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성소 안에 등대가 있다면, 또 남쪽 벽면에 이렇게 등대가 있다면 북쪽 벽면에는 진설병, 그 떡을 놓는 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떡상에는 고운 가루로 만든 12개의 떡을 항상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이것을 바꿔와서 놔야 됐고요. 부패하지 않도록 누룩을 섞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떡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레위기 24장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되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는가?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여호와 이름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불경스럽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란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란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혈아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고 그리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루신지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16절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회방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저주한다는 것은 악한 마음으로 조롱하고 적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행은 사형을 면치 못하는 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는 못하죠. 그런데 은연 중에라도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모독하게 되면 반드시 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상해죄에 대한 법입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사형시킬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에는 반드시 극형이 적용돼야 함을 명시하셨어요.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다, 동물을 훔쳐가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그런 삶을 망가뜨리는 행위는 용서되지 못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용서되지 못한 죄였기 때문에 이 보수법은요 범죄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7절 19절 20절입니다 만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아멘. 이렇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목숨을 빼앗는 행위는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이상은 이제 레위기 24장 내용이고요. 다음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기록하고 있고 세례 요한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또 그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온 유대 땅에 이 소문이 난 것을 헤롯 왕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헤롯 왕이 두려움에 떨은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비판한 세례 요한을 죽인 후에 양심적인 가책을 받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 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이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사역을 들었는데 그는 착각한 거예요. 내가 죽인 요한이 살아났구나.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7절로 26절은 이미 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가지만 그래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헤롯은 누구일까요? 이 헤롯 왕은요 부친 헤롯 대왕과 그 아내 말타스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고요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는 한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을 그가 목배임을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왜 죽임을 당했어야만 될까요? 그것은 헤롯의 죄를 비판하였습니다. 절대 권력입니다. 왕이에요. 절대 권위예요. 왕이 한번 이야기하면 무슨 일은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세례 요한이 왕이 잘못한 것을 지적한 거예요. 그건 뭐죠?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그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연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한 공동체 한 나라의 리더자가 이렇게 비윤리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의 리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그 나라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헤롯의 죄를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바라며 죄를 죄라고 담대히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몇 년 전에 백악관에 가서 동성애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이게 익스포즈 된 것은요 사실 위험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면 별 감동이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집중이 되고 주목이 되는 거거든요. 지탄을 받고 혹은 공동체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 담대하게 죄를 죄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그런 주의 종을 모시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헤로디아, 그 아내였던 헤로디아가 자신의 치부를 가르기 위해서 더 깊은 죄악, 또 살인을 저지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헤롯 대왕의 생일이에요. 그 생일 때 연회를 베풉니다. 나라의 중요한 사람들을 다 초대했어요. 그리고 점점 분위기가 이렇게 무르익고 흥이 돋을 때에 그 헤로디아 딸, 이복 동생하고 낳은 자식입니다. 딸이 와서 춤을 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추었으면 이 헤롯 대왕이 마음이 흡족했어요. 그러면서 허황된 약속을 하죠. 넌 춤을 너무 잘 춘다. 무엇이든지 원하면 나한테 구하라. 이 날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여기서부터가 또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흡족해하면 그저 제 수준에서는 뭐 아름다운 옷을 한번 선물한다거나 아니면 상을 내려서 이쁜 신을 사주거나 아니면 공부할 수 있도록 정말 책을 사주거나 이러면 너무 좋은데 이분이 술이 과하게 드셨는지요. 원하는 걸 구하라고 얘기해버린. 그리고 나라의 절반을, 사실은 이분은 그럴 위치가 아니었어요. 분봉왕이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위치를 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집안이 또 비윤리적인 집안이다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딸이 헤로디아, 그 엄마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 엄마, 엄마. 아버지가 그러는데 내가 춤을 너무 잘 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얘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 헤로디아가 제대로 된 여인이었다면, 제대로 된 왕비였다면 아마 좋은 것을 구했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너 정말 잘하였다. 그러면서 정말 귀한 것을 구했을 텐데 애석하게도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한 거예요. 그 이유는 자신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그를 죽이려고 엿보았던 거예요. 그러니 12살 남짓된 딸이 그 어머니 얘기를 듣고 헤롯 대왕에게 와서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는 거예요. 이 헤롯 대왕도 놀랐겠죠. 자기가 두려워하던 그 사람의 목을 구하다니. 그런데 이미 말은 뱉었고 왕이고 그 옆에 대신들도 있고 위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다가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황망한 죽음이죠. 사실은 큰 전쟁 앞에서 막 이기고 적에게 죽은 죽음도 아니었고요. 정말 뭐 엄청난 일을 하다 간 게 아니고 그 개인의 죄를 지적했는데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죽음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세 가지 죽음, 이것을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죽음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레위기 24장 16절에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죽은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24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안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며 그분이 하신 일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말 속에 말을 빚고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영광을 중간에서 인터셉트하는 분도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은근히 농담으로 하는 사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농담 들어보셨죠? 저는 나쁜 일을 한번 들어드릴게요. 어느 분들이 기도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몇 시간을 찬양하고 말씀을 은혜 받았어요. 몸이 불편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불쑥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보,
그 일은 좀 힘들겠지? 이런 말들. 하나님이 하신다고 기도원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내려와서 내려오는 길에 말로 다 쏟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입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레위기 24장 17절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우리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상해를 입힐 거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회법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감옥에 넣겠죠. 그런데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걸린 죄인,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안 걸린 죄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피지컬리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아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갖고 살인교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죽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는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박수 쳐줘야 돼요. 옆에 있는 분 사업이 잘 되면 축복해줘야 돼요. 근데 한국 속담에 이런 얘기했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옆에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아멘.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을 맡겨주시면 더 축복해주고 그 사람이 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아멘.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온 은혜와 축복이 내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주님의 영광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세요. 연세는 좀 있으시지만 중보기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은혜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배려해 주셔서 그룹을 맡겨주시고 찬양 사역을 맡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께 인정을 받았구나.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주님의 영광교회를 섬기는데 거기에 예전에 이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마지막 날에 그 찬양을 작곡한 분인데 거기서 몇 년을 섬기는데 혼자 와서 그 가족이 외로웠던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생각하면서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은혜교에서 나의 아들도 찬양사역 하는데 그러면서 그 이천 목사님 나이 어린 젊은 목사님을 그렇게 극진히 섬긴 거예요. 누가 그 목사님에서 잘못 얘기하면 그게 아니다고 변호도 해주시고 김치도 담가주시고 또 가끔씩 또 용돈도 넣어드리고 그렇게 몇 년을 섬겼는데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결국은 그 축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26절로 27절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아무도 절대 권위에 대해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할 때에 믿음으로 그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여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할 수 있도록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은 항상 그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 10년 가운데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나길 원했어요. 사람들 속에 있는 죄를 반드시 회개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그 죄를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레위기 24장 3절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과 증거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장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라. 아멘. 한 목소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정리하는 삶이어야 된다.
항상 정리하려면 준비하여야 합니다. 한결같은 삶이어야 됩니다. 변함없는 삶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정리하려면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말 누구보다 많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옆에서 정말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서 찬양팀을 섬기면서 아,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축복인지 이런 섬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저 말고도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보기도팀 하시는 중보기도팀 사역분들, 또 그룹의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또 미디어팀과 음향팀과 특별히 전 세계에 가장 뛰어난 우리 찬양과 경배팀,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육신적으로는 사실 필요한 적이 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셨어요. 항상 정리하는 삶은 항상 한결같은 삶이어야 되고 항상 변함없는 삶이어야 됩니다. 항상 준비해야 되고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목양의 자리, 그룹장님의 자리, 목자 목녀의 자리, 성도의 자리, 아빠의 자리, 엄마의 자리, 능력은 거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이것이 영성이요, 바른 믿음이요, 실력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등잔을 정리하는 일은요, 그렇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감람류를 붓고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한 몇 달만 하면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기에 그 일을 정말 신실하게 그들은 섬겼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크든 일은 작은 일이든 욕심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정말 우리가 항상 정리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 은혜교회 기둥성도가 되실 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살려주시고 이토록 아름다운 은혜 하나님께 성도로 불러주셔서 항상 정리하는 삶, 한결같은 삶, 변함없는 삶, 준비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리를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성실히 섬겨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 안에 사는 이 같이 찬양드립니다. 손 높이 드시고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덕 내 주 내 안에 사는 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계속해서 꺼지지 않냐고 켜둘 등잔불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들이 매일마다 해야 될 것은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심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늘 떡상에 진선병을 잘 올리는 일을 계속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돼야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아, 헤롯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귀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 쓰임을 받았다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존귀한 삶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하찮은 것에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버렸어요. 결국 그 인생은 망해버렸습니다. 일천 번째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증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선교 마무리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일천번째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감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장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막히고 꼬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겹보선 이름 난 재벌들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것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미전도 종족지에 7,000개 센터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평생에 몇 개 교회들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해외 선교지에 건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소원하고 열망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셨다고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론도 다 폐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 가족이 함께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기념비적인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모든 기도 제목들이 놀랍게 이루어지기는 영광의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한 자녀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위대한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미국의 영적 대풍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불이 전국적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계 선교에 귀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적 대풍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이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더러운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주시옵시오. 모든 암세포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오. 종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오. 고통스러운 통증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오. 아버지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지금도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 얹은 곳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만지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울증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지시사 깨끗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좋은 소식들이 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금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격동 충만하옵신 은총이 계속해서 켜둘 등잔불을 잘 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며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